임창정 이혼 사유 찌라시 재판 결과. 임창정은 전 부인 프로골퍼 김모 씨와 지난 2006년 3월 결혼했다가 2013년 4월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종묘하게도 아들들을 서로 나누어서 양육하면서 루머가 떠돌게 되었죠. 임창정 소속사는 임창정 부부가 이혼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부부간의 성격 차이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아들은 임창정이 키우고 막내 아들은 임창정 전 아내가 키운다. 아직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 이혼한 뒤 임창정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창정 이혼 사유 찌라시가 떠돌게 되는데 이런 찌라시에는 임창정 부인 외도 때문에 둘이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창정 전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몇몇 무분별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프로골퍼 김모 씨가 전남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외도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혼외 자식인 셋째 아들을 낳았다. 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셋째 아들을 김모 씨가 키우게 된 것이다라는 글이었죠. 이에 대하여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임창정 아들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임창정이 세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 아들 모두 동일한 부계와 동일한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재판관 역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기소된 대학생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의 이혼 이유는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 또한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 역시 임창정의 친아들이다. 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거짓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로 인하여 임창정 전 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결국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와서 임창정 전 부인의 명예가 제대로 지켜졌네요. 그동안 마음 고생을 무척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